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하 23장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거사로 요아스가 즉위하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소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여호야다 부부가 날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악한 여인 아달랴, 하나님을 버린 아달랴, 그녀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김용희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주님은 신실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이 8대 왕 요아스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비참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아스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고대 왕의 신변잡기적 기록 불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아스의 생애를 한번 잘 봅시다. 그가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요. 우리 뭐 인생이 많이 사는 사람, 또 짧게 사는 사람 다르겠지만 보통 한 40년 정도 현역에 있지 않겠습니까? 일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데가 보통 한 40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요아스는 처음에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이제 47년 젊은 나이에 죽은 거긴 하지만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잘 됐어요. 그것이 그 요약의 14절 후반에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성전에서 주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주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잘 됐어요, 처음에. 문제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요아스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받아들입니다.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 우상숭배한 사람은 바보지만 그가 정신이 미치미치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구정도 가까우고 또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정말 중요한 일을 우상단지에게 물어보는 어리석음 포함하지 않았으면 해요. 하나님 가증히 여기십니다. 경건한 친구들을 옆에 두세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해줄 수 있는 어른을 옆에 두세요. 나이가 어려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우리도 요아스처럼 얼마든지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께 지금 삿대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게다가 아람도 침공합니다. 훨씬 적은 군대의 수를 가지고 있는 아람 군이 이겨요. 스타일 국이고 자존심 국이고 이쯤 되면은 뭐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아스 안 그래요. 부장도 당해요.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금식이라도 하고 죽기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요. 참으로 안 합니다. 게다가 2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요아스 왕을 증오하게 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평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여요. 끔찍한 말로를 났습니다. 게다가 다윗성에는 장사되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들지 못해요. 이 말은 뭐예요?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노릇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여호야다는 어땠습니까? 16절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가 일평생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일한 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다윗성의 왕실 유지에 앉아갔다. 이거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결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왕같은 제사장된 성도 여러분, 한번 구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뒤에 숨어서 안일하게 살시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행동하고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돌로 초죽임 당했던 스가랴가 한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제 너희가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는 너희를 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을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되게 조건적이네. 무조건적인 뭐 구원이라고 하더니 본인이 흡족하지 않으시면 막 버리시고 구원 끊어질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들만 알았는데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에게 더한 복을 주고 너희를 택한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너희 후손들을 택한 나의 언약을 어기면 내가 매로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라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언약의 골자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제 김영 목사님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루에 12번도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솔직하게 인정해 보자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왔어요. 하이데벨 교육운동이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제 경건의 길에 막 들어선 사람과 신뢰했다. 우리 속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가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 안에 피해서 그분 안에 숨어 그분과 연합된 기쁨 속에서 하루 순종을 연습하는 것, 그거 외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셔요. 거기에 감사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다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마지막에 처음만큼 적어냐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거의 시작이잖아요. 1월 지금 17일이니까. 계획도 많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벌써 어때요? 성경 읽기도 지지부진하고 한 해를 시작한 감격도 좀 사그러지니까 또 그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결단하세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 작심 4분, 작심 매초 하더라도 매일 결단해서 그것을 내 영적 습관으로 삼아야 돼요.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분투하는 신앙인만이 첫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계발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일 너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이거 그렇게 유쾌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나태하고 첫 마음 잊어버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요아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처음에 성전 보수하고 번제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하던 일을 계속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나의 성경책을 엽시다. 지체의 들을 찾아갑시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해 펀딩합시다. 내가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대지는요. 바로 내 주변에 여호야다가 있냐 이거예요.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앞선 용사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번영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요아스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 노인이 나를 계속 간섭하는 것 같고, 내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 노릇하는 것 같고, 내 결정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자꾸 가로막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을지 몰라요. 야, 이 사람 벌었으면 진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나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없으니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만 없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이 없어요.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단련될 때까지 여호야다가 있는 것이 요아스에게는 복이었어요. 있는 동안 배우지도 못했고 깔끔한 넘어지고 만드나.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여호야다와 같은 이들을 좀 두세요. 그래도 어제 김영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네트워킹 얘기하셨는데 저도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참, 누구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참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가정과 여러 사역의 핑계로, 여기 모이는 것을, 또 네트워킹 되는 것을, 하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이제 저희 아내와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호야다와 같은 이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장수해서 13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때가 되면 죽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여호야다. 또 다른 충직한 모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요즘 네트워킹이 좋으니까, 이메일이든지, 줌이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조언을 듣고, 피드백을 받고, 나를 교정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사람들 다 때되면 갈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야다처럼 죽지도 아니하고, 사람처럼 졸거나 넘어지거나 오판하지도 않는 우리 영원한 모세 되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야, 그럼 어쩌란 말인가? 여호야다가 영원히 살 수도 없는데 요아스가 통치 마무리할 때까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에겐 희망이 있잖아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몸뚱이를 성전삼아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여호야다가 되사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질책의 소리 듣는 거, 조언 듣는 거 때로는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니요, 승천하셨잖아요. 어떻게 함께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은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조언하시고 꾸짖으시고 격려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여 번영을 드렸던 요아스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바른 길로만 가고 첫 마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